와, 이거 한 마리는 뭐 사이즈 대박이다. 자, 반갑습니다. 서민낚시입니다. 아, 지난 구정 이후로 집 나갔던 학공치들이 최근에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기존에 여기에 이렇게 오면 원체 이제 고기가 안 나오니까 다들 이제 원투 낚시 그 위주로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뭐 원투 낚시 한다고 그러면 뭐 많이 나오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깻잎 사이즈 도다리, 뭐 보리면, 성대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나오고, 뭐 밤에는 짱어 새끼 그런 게 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문어채비 하셔가지고 아, 낙지 잡는 또 그런 분들도 조금 계셨고, 그거는 이제 밤낚시로 이제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고, 자 그렇게 해서 많이 즐겼던 곳. 자 여기는 거제도 능포항 양지암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있는 부장교입니다. 낚시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 곳. 자 여기는 무료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 그리고 낚시공원은 뭐 1인당 5,000원에 입장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낚시 한번 즐겨보십시오. 지금 여기 능포항하고 아, 지세포하고 지금 거의 동시에 지금 학공치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심층을 조금 달리 주셔야 돼요. 지금 지세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갱이 새끼 요만한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심을 갖다가 한 2m 이상만 주는 순간에 다 전갱이 막 답이 없어. 그 물론 이제 꼬등어 좀 작은 것들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자리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입질이고, 아 그래서 이제 지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줄 길이를 한 70cm 정도 이렇게 주시면 더 좀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능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짧게 주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어종이라고 한다면 청어 그리고 전갱이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은 청어 그리고 학공치 자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밤 낚시를 갖다가 하면서 밤에 집어등 켜놔놓고 밑밥 차가면서 카드 채비로 자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청어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오늘은 못 하겠지만 제가 조만간에 여기서 청어 낚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 청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 작년 영상 보시면 인동포항에서 그래도 재미있게 잡는 모습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는 청어 붙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붙는 곳이니까, 근데 그 기간이 기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여기 능포항은 아침부터 학공치들이 쫙쫙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일부분들은 정말 너나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오늘 저녁에 이제 비 예보도 있고 지금도 바람도 불고 날씨가 계속 흐려요. 그래서 학공치 입질이 거의 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잡을 수 있을지 못 잡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옆에서 딱 중요 포인트에서 한두 마리 지금 올리는 거는 보입니다. 뭐 결국은 애들이 돌아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잡을 거고, 또 안 돌아오면 또 못 잡을 거고,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예행 삼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민낚시 오늘 시작합니다. 야, 거기 한 마리 왔다. 왔어. 네, 크다. 오우. 와, 이건 안 떨어뜨리고 싶은데. 진짜 크다. 우와. 괴물이다, 괴물. 괴물 올라. 우와. 괴물 올라왔다, 괴물. 와. 괴물 올라왔다. 한 마리. 와, 어렵게 잡았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야, 오늘 시야 좋다. 아싸, 형님하고 김밥.
자, 요거는 딱 그래도 중치급 딱 올라오네. 와, 미끼를 기가 막히게 먹는다. 나도 지금 느낌도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있다가 싹 건지면 미끼만 없네. 아, 입질 오는데. 그래, 와, 못 잡았나. 와, 뭔지 궁금하다 저거. 와, 버글버글하다 버글버글해. 네, 청어 맞지요? 야, 뭐 밑밥 주위에 뭐 왔네. 씻고 먹었다. 자, 가재 왔어. 이번에 크다. 어, 씨알 있다. 어이구, 아이고, 씨알 좋다. 어, 힘 좋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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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세 마리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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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했습니까? 오, 좀 잠그라. 그래도 한 마리. 오이고, 좋다. 아, 오늘 초밥 나오겠는데? 자,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저희도 이제 밥 먹고, 아, 그리고 하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 다시 할게요. 와, 두 분이서 말 잡아놨다. 시야도 좋고. 어우, 자, 오늘 점심 형님 또 저기 저 능포 옥수시장 가서 사왔습니까? 예. 옥수시장에서 김밥 사와가지고 김밥 맛있는 집. 자, 밥 먹고 와서 잠깐 즐겨봤는데, 여기도 조금 작은 그런 고돌이들이, 고등어 새끼들이 지금 나옵니다. 딱 뭐 손바닥 길이 정도 되겠더라.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전갱이 새끼들, 콩전갱이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청어 치어들도 엄청 많고, 또 무슨 또 다른 치어들, 그런 것들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보이니까, 지금 밤낚시에 지금 찌낚시 채비하셔가지고 뭔가를 한번 노려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노려보십시오. 지금 능포항 날씨 좋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달릴 수 있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조만간에 밤낚시하러 다시 한번 올게요. 자, 오늘 서민낚시 여기서 마칩시다. 또 왔습니까? 이야, 좀 한대 형님. 최근에 왜 이래? 이번엔 전갱이? 전갱이? 아, 콩게이, 콩게이. 아, 형님, 그 고등어라. 어. 한번 봐요. 고등어도 올라오는데 작다. 홀쭉이, 홀쭉이, 홀쭉이. 당신.